자, 우선 픽 소개부터 할게. 양쪽 픽이 지금 남팀의 핑포는 마우스 두 대, 뭐 나머지 다 중형이고 바샷들 네 대, 자주포 K백이 두 대지. 그리고 슈니 같은 경우 헤비가 네 대, 이로비아 E5. 그리고 바샷, 체코, 막그릴레 섞여 있지. 자주포 똑같이 두 대고. 지금 보면은 그래도 버드아이비는 되네, 신기하게. 이런 식으로 바샷들이 올라가서 상대방 스팟 띄우는 건데, 서로 똑같이 지금 여기까지는. 보면은 지금 슈니 병력이 봐봐, 중앙으로 다 올라왔잖아. 야, 빨간 펜 들어갑니다. 예, 이런 식이지. 라인 잡는 게 지금, 그러니까 사선 나오는 게 이런 식인데, 핑퍼는 보면은 여기 얘네 첫 맞는 애들 마우스랑 뒤에 조격하는 애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선이 더 넓어, 핑퍼가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지션상 지금 슈니가 좀 불리하다라고 알수 있지. 이거는 슈니가 왜 이렇게 좁게 라인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깡소주가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깡소주가 포탑 티타임을 안 주고 있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에임이 고장나서 지금. 보면은 깡소주의 마우스가 포탑 티타임을 안 주고 있어. 이게 봐봐, 대놓고 뚫리거든?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로. 깡소주가 욕 오지게 먹었어, 오랜만에. 내가 마우스가 자주 맞아 죽는 건 이해하는데, 볼따기가 뚫리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슈니 병력들이 뒤로 빠지는 걸 확인했지.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중형들 돌릴 준비를 하는 건데, 슈니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병력이 돌리는 게다 들키지 지금 보면은. 근데 보면은 이제 미니맵을 그냥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슈니 병력이 이런 식으로 돌릴라 그랬어. 근데 이게 파악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병력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핑포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리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슈니는 여기 있는 병력을 싸먹으려고 그런 건데, 여기 있는 병력이 눈치채고 뒤로 빼면은 자연스럽게 슈니가 여기 중앙에서 포위되는 그림이 나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서로 기동전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 아, 그치, 넘어오지. 그니까 넘어 다 도망가잖아. 없어, 때릴 게 없어 지금. 마우스만 덩그러니 중앙에 하나 있고. 이거 봐봐, 와, 넘어와서 잡을 게 없잖아. 행복하니 죽긴 했는데 나도 죽고. 자, 보면은 슈니 병력이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이 없어. 포위됐잖아. 지금 마우스 안에 살아있고. 벗기네. 자, 포위됐지 역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미니맵을 보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슈니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라인 잡았고, 핑포는 이런 뒤쪽으로, 그리고 앞에 살짝 마우스 있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사선을 낼수 있는 게 훨씬 많았어. 핑포가 첫 번째 라인에서는 유리를 했지. 여기서 그리고 나서
슈니 병력들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핑포는 바로 여기 있는 병력 살짝 빼고 여기는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뒤에 살짝 남아있는 슈니가 잘리면서 그림이 이렇게 되지. 포위되는 그림 나오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슈니가. 이거 근데 오더 누구였어? 구종아 아크로엘 없던데. 자 추노가 시작됐죠 지금. 네, 자주포 그냥 쏴버리죠. 아군 헤드온 하고 있는데 쏴버리는 자주포 인성 좋구요. 이렇게 첫 경기가 끝나지. 프로프카가 그나마 재미가 있어. 왜냐면은 진짜 기동전을 하기에는 맵이 꽤나 넓기 때문에. 아프리카랑 같이 방송해 트위치랑. 자 이렇게 해서 핑포가 1대0으로 앞서고. 야 오늘 그 뭐지? 이랑 레고랑 한 것도 리플 없냐? 이랑 레고랑 한 거 잠깐만 우선 모드 바꿔야겠다 이러면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설하면. 벤토린 아프리카 월드 오브 탱크라고 치던가 얄땅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영이 바뀌었지. 보면은 픽이 마우스가 빠지고 원래 올 중형이었거든? 근데 버기 이 새끼가 픽을 잘못 들고 와가지고 200기 하나 있어. 욕 좀 먹었고요 이것도 당연히. 그리고 올 중형에 자주포 두 대. 슈니 픽은 아까보다 헤비가 늘었지.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잘못된 게 중형을 제대로 활용 못해서 진건데 헤비가 적어서 졌다고 생각을 해서 픽을 이렇게 넣은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헤비가 더 많아졌고 슈니는 중형이 적어졌어. 레고가 이겼지. 이랑 레고는 지금 중앙에 이런식으로 전부 다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 위치 파악하려고 이런식으로 초반에 프로프카에서 좀 과감하게 정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식으로 열차 넘은거를 확인을 했지. 확인하자마자 오더가 나오죠. 여기 있는거 바로 내려가지고 동서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식으로 넘어갔으면 지금 라인을 이렇게 잡았을거야. 그럼 바로 핑포는 이런식으로 잡아야돼. 그러니까 서쪽 먹는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동서전을 하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쪽이 유리하거든? 넓은 것도 있고 좀 시야 관점에서도 동보다는 서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난 오더할 때 잘 안 넘어가 철도를. 자 그리고 문제가 저 바샷 있지. 유리씨라고 하나 있는데 던져버려 얘가. 보면은 조만간 죽을거야 얘가. 아마 조만간 사망할 것 같고. 미니맵은 안보이는데 저게 죽거든? 욕 좀 먹습니다 저것도. 헤비한테 죽어. 헤비한테 저기 지금. 내가 가만히 있지 지금. 욕하고 있는거야 이거 지금. 방금 가만히 있었잖아. 이게 그겁니다. 봐 이런 식으로 바샷들이 철도에 붙어버리면은 스팟이 강제 스팟이 뜨지. 이러면 자주포들 파티 시작되는 거고. 헤비를 많이 썼는데 저런 식으로 넘어가면 할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동쪽이 더 불리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야. 봐봐. 분명 여기서 분명 48선 그었는데 아군 중형은 들켜. 봐봐. 근데
핑포 쪽 중형은 행복원 하나만 딱 있어 지금. 쏠게 없는 거야 슈니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레오? 그냥 빠른 거 타고 싶어서. 자, 버기가 맞아주고 자주포. 자주포, 그래, 그 얘기도 해줘야지. 자주포를 이 맵에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게이백을, 여기가 언덕이 없어. 높은 언덕이. 콩공캐가 필요 없는 맵이야, 이 맵은. 솔직히. 그래서 DPM 좋은 261이나 게이백을 넣은 이유가 타속 빠르고 그냥 평지거든. 지금 봐봐, 여기에 언덕이 어딨냐 보면은. 자, 언덕에 슈니 병력이 먼저 잘리지. 지금 보면은 헤비가 많긴 한데. 그리고 이 맵에서 헐다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중앙 싸움인데 이제 보면 알 거야. 보면 알게 됩니다. 중앙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자, 그러니까 슈니가 이 헤비들이 왜 뛰어나올라 그러냐면은 미니앱을 봐봐. 위에 지금 헤비들이 중형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피해를 많이 받고 그 와중에 아래쪽에 핑포 중형들이 들어올라 그래. 근데 이 상황에서 헤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자주포는 계속 쏘고. 주형들이 뒤로 돌아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엉덩이 때리고 앞에서는 막 스팟 띄우고 있고 그냥 헤비 그냥 자동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슈니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헤비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돌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오더가 나오는 건데 좋은 오더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선이 헤비들이 넘어오기 쉽지 않은 게 지금 보면은 다 조격 중이야. 단체로 지금 돗자리 깔았어. 지금 여기서 쏘고 여기 사선 봐. 지금 이렇게 조격 중, 단체로 조격 중이라서 이거 넘어오면은 벌집 됩니다 지금 이거. 이 맵은 한 섭에만 없어 얘들아. 그리고 이 틈새로 사격이 되거든. 열차 틈새로 바퀴 사이로 굉장히 잘 돼. 잘 봐. 지금 보면은 그지. 그리고 슈니가 이제 보면은 위에 있는 버기 200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돌지. 중형이 여기서 내가 그냥 오더를 안 하고 딜만 박는데 계속 여기서 오더가 끊겨. 내가 오더를 안 해 여기서. 그냥 뭘 해도 이기거든 이 상황에서. 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내가 여기서 오더를 안 해.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끌고 가서 넘어가가지고 중앙이랑 이 헤비 날려버려도 되고 그냥 여기 있는 거 돌려가지고 이 중앙 카운터 쳐도 되고 뭘 해도 이기는 상황이라서 내가 오더를 안 하거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슈니는 그나마 가능성을 만들려고 중형들이 돌려서 자주포 잡으려 그러는 건데 이건 뭐 괜찮았어. 이건 괜찮았던 것 같아 그 상황에서는. 그치? 슈니 중형들이 넘어왔던 중형들이 자주포 잡고 와가지고 헐다운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런 거 좋은 거야. 이게 좋아. 이게 좀 진작에 나왔어야 돼 슈니는. 진작에 헤비들 막 두들겨 맞기 전부터 딱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왔지 슈니가. 폭격 없지 이거는. 클랜저 트럼프한테 폭격 없어. 행복관이 넘어가서 정리하네 상대방 중요한데. 저 보면 폭격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거 헤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죽지 지금.
개꿀 빨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개활지 맵에서 헤비 많이 들고 오면은, 그러니까 리그 때도 얘기를 하잖아. 가벼운 픽이랑 무거운 픽 차이 막 얘기해주지. 들어본 사람 있을 거야. 거기서 내가 뭐라 그래. 가벼운 픽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식 해야 되고, 계속 질질 끌면서 딜 이득 보고 그런 그림 나와야 되고, 헤비는 뭐라 그랬어? 한 번에 싸워야 된다 그랬지. 이제 보면 헤비들이 그냥 중앙에 서 있을 뿐이지, 뭐 하는 게 없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프로프카가 중앙에 이렇게 열차 사이로, 열차 바퀴 사이로 탄이 들어가죠. 조준이 돼. 이렇게 해서 슈니가 패배를 하지. 2대 0으로 픽포가 이겨. 이런 식으로. 몽개그 좋고요.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 끝나고 마지막 라운드 갑니다. 야, 오늘 이랑 레고랑 클전한 거 리플 좀 줘봐 얘들아. 아까 이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리플 좀 보내봐 이메일로. 자, 다시 진영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번에는 그릴레를 탔지. 왜 그릴레를 탔냐면은 아까 슈니가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내가 똑같이 중앙 와서 헐다운전 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릴레 뒤에다 박아두면은 중형이도 날아가거든 다. 그래서 그릴레를 했는데 웬걸 슈니가 픽이 바뀌었어. 올 중형에 113 225 헤비 두 대. 픽으로 보면은 이건 슈니가 이겼어. 픽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마우스 두 대에 좌주포 두 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이게 지금. 자, 딱 저건데, 지금 슈니가 저 픽으로 할수 있는 게딱 하나 있거든? 그게 뭔지 이제 조만간 볼 거야, 이제. 슈니가 뭘 해도 이기는 픽 맞아, 이거 지금. 자, 이쪽 몰빵이지. 봐봐, 지금 대수를 봐, 대수를. 대수를 보면은, 이쪽에, 핑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까지 아홉. 행보관 정찰. 아홉 대지. 전투를 할수 있는 애가 아홉 대고. 슈니는 그냥 다 일로 다 왔어. 바샤 빼고 113이랑 중형들이 다 뛰어왔지.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바샤도 껴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피지컬을 볼 수가 있어. 봐봐. 피지컬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울 거야. 라인 잡고 여기 그냥 밀고 들어오고. 근데 점사가 굉장히 중요해. 점사가 이제 그 장면에 나올 텐데 슈니가 들어올 때좀 잘못 들어온 것도 있어. 이게 봐봐, 점사 당하는 거 봐봐. 점사 당하는 거 앞에 것 유폭 났고 슈니 두 번째 거 터졌고 슈니 세 번째 거 터졌고 이렇다니까? 지금 딱 보면은 핑포 하나 터졌는데 슈니 세 대가 터졌어.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이 결과가 나온다니까? 잘못 싸우면 위치 잡고. 체력 상황 봐봐. 지금 미니맵을 봐봐. 미니맵을 보면은 슈니가 머리를 썼긴 썼어.
지금 보면은 여기에 3대 저격, 3대, 여기 1대 저격. 그럼 여기에 들어온 게 11대야. 11대. 그지? 그리고 이쪽에서 방어하던 핑포가 9대. 중앙에 2대. 자주포 2. 여기 바샷 하나. 하나, 둘. 하나 어디 갔지? 하나 정찰하다 죽었지, 여기서. 하나. 이런 포지션인데, 지금 11대 대 9대 싸움에 이제 어모를 받는 각이잖아. 여기서 여기 쓸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쏘고, 여기랑 이렇게 라인전 해주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여기가 굉장히 불리하지,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3대가 점사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장면에서 앞에가 살짝 많긴 한데 더 위에 있으면 안 돼. 핑포 병력들이 여기 위에 있으면 안 되지. 내려와야 돼. 언덕 낮은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앞에 적이 많긴 한데 여기서 쏘는 상대방이 더 있기 때문에 사선을 어떻게든 하나를 더 줄여야 되거든. 근데 여기로 내려가면은 사선 두 개를 줄일 수 있지. 이렇게. 얘한테 안 맞잖아, 얘네한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려가라고 오더를 내려, 바로. 그 와중에 나 점사 당하더라, 여기서. 뒤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개싸움 시작되지. 그 와중에 너무 평온한 마우스. 내가 아까 픽이 졌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슈니 입장에서 이 픽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마우스 쌩 까고 그냥 주연끼리만 싸우면 돼, 지금처럼. 근데 굉장히 슈니가 못 싸워서 이렇게 된 건데, 픽은 핑포가 진 거야, 원래. 마우스 2대, 자주포 2대 딱 됐을 때진 거야. 봐봐, 지금 마우스도 이긴 여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풀피야. 이거 봐. 슈니는 마우스 무시하고 상대방 주니 형 이런 식으로 자르고 또 도망가면 돼. 마우스들 그냥 뭐 지휘전차 오지죠. 지금 슈니가 판단이 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판단이 괜찮았어. 지금 미니앱을 보면은 7시가 핑포가 가져가는 그림이지. 주니어들이 몇대안 남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쪽에 E5 하나. 그리고 마우스들 여기. 그 핑포에, 아니 슈니의 주력, 남은 주력 바샷 3대인데, 바샷 3대가 마우스를 잡는 게 아니야. 바로 7시로 뛰지, 지금. 이걸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 굉장히 이거는 위협적이었어. 이 오더는. 이 오더는 약간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오더였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마우스 상대방이 그냥 가가지고, 7시에 있는 핑포 중형들을 노리는 거지. 중형들, 있다. 행보관. 113 찍고. 여기를 핑포가 이기긴 했는데 잘 싸워서 피해를 많이 받지. 애초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휘전차. 여기서 나는 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 좀 많이 위험한데 생각을 했는데. 자, 지휘전차 풀피 두 대. 이게 근데 마우스가 풀피 두 대라도 맵이 넓어가지고 시야 플레이 다 하기 딱이거든, 이건데. 아직 몰라, 이게 게임이. 행보관이 살아있긴 한데 피가 너무 없고. 이거 봐봐. 이거 장면 다음에 행보관이 약간 좀 성급하게 하거든?
그거를 좀 보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또 마우스 뚝 감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위치에 있어. 지금 여기 하나랑 이쪽 아래쪽 둘. 그리고 마우스는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이거야 지금. 이 방향이고 행보관 여기 있지. 자유포트 둘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마우스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뚝 감게 돼 있어. 바샤의 장전일 때 그때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행보관이 좀 급하게 들어가다가 죽거든. 좀 이따가 보면은 모리 사냥해야지. 모리 모리 하듯이. 자, 마우스 피76. 뚜띠가 맞았지. 옆에 봐봐. 그냥 막 구멍 난거 봐. 여기 이쪽 하나 둘막셋넷 그냥 뭐 구멍 났지 양쪽에. 여기지. 자, A건 E5 잡아냈고 밑에가 문제인데 밑에 행보관이 가잖아. 근데 바샷이 피가 좀 있었어. 보면은 깡소요 장면 나오네. 아래쪽 보면은 행포관이 잡히거든. 결국 행포관이 잡히는데 A건도 그 바샷을 잡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게임이 아직 모르는 게 상대방이 바샷 남아가지고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었어. 이게 이 판이 끝까지 보면은 얘 2배속 갑니다. 이거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장면이지. 자, 자주포 두명 직사 시도 한명 실패. 바샷 아직 두발 남았고 두발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오지 지금. 실패. 예, 죽었고요. 근데 이게 제 마우스 둘때 바샷 하나 남았기 때문에 좋겠지. 이게 바샷이 잘하는 애면은 모르거든 게임이. 이게 마우스가 하나가 피가 없어가지고. 자, 깡소주. 그리고 A건 중앙에 있고 이게 시야 플레이를 잘해야 돼. 뭐냐면은 마우스로 바샷을 스팟을 띄울 순 없어. 하지만 마우스가 바샷한테 들킬 수는 있거든. 내가 지금 깡소전 점령 냅두고 A건을 중앙 여기다가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샷 시야가 좋아서 마우스 그냥 중앙에 냅두면은 바샷이 뭐 지나다니면은 걸려 얘가. 걸립니다. A건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데 스팟이 뜬 거거든. 지금 보면은 봤을 때 만약에 바샷이 여기로 지나가서 스팟이 뜬 거면은 가깝기 때문에 이건 마우스도 봐. 그렇기 때문에 A건이 스팟이 떴을 때 여기가 아니었지. 그렇기 때문에 바샷의 이동 경로는 여기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야. 마우스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시야 플레이가 이런 거야. 내가 말하는 시야 플레이가 항상 말하는 게. 자, 깡소주가 처음에 그래서 여기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보면은 몸을 돌립니다. 예, 지금처럼 저기서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지.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러면은 바샷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지지. 한방 쏴가지고 무조건 얘를 잡아야지 게임이 이기는데 그러려면은 바샷도 정조준 해야 되거든. 또 뜬다 그러지. 지금 보면은 또 스팟 뜬다 그러지. 100%야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이쯤에. 이렇게 오는 거야. 슈니의 바샷이 마키아토 짜장면인데 제가 좀 예전에 쟤도 다크홀부즈에 있었는데 욕 오지게 먹었거든 나한테. 저 남은 바샷이 행보관 이런 급이었으면은 어떻게 하냐, 절대로 얘 스팟 안 뜨게.
무조건 캡하는 애 하나만 잡으려고 하면은 진짜 맵 넓게 돌아가지고 끝에 이렇게 들어오거든. 원래 이게 맞아. 캡만 잡으면 되니까 우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왔을 거야. 그냥 막 최단 거리로 뛰었을 거야. 그냥 마우스 얘도 막 들키게 하고 얘도 보고. 그 증거가 뭐냐면은 5초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장소 보세요. 튀어나온 자리 보세요. 그대로 완고죠. 그냥 이렇게 뒤로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왔으니까 여기서 튀어나오지 지금. 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어디 맞았었냐 근데 이거. 어디 맞은 거지? 걔들이 안 맞았는데? 여기 같다, 여기. 이쪽 맞은 것 같은데. 불꽃 터지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핑포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니가 뭘 하려고 했는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처음에 슈니 입장에선 여기에 헐다운하는 하나, 여기서 사역하는 바샤 셋, 그 밀고 들어간 11대. 작전 좋았어. 작전 좋았는데 핑퍼에 마우스 두 대, 여기 인이어 하나 있고, 바샷 하나 여기 있고, 바라 여기 있고, 나머지 아홉 대 여기 있고, 자주포 두 대 여기 있고, 이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로 들어와도 핑퍼가 못 막는 그림이거든 원래 이게. 어디로 들어와도 핑퍼가 못 막아야 정상이야 원래.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한타가 터질 때 점사가 너무 오지게 됐어 핑퍼가. 상대방 3대 점사가 되어버렸지. 시작하자마자 핑포 하나 터지고 3대1 교환. 그럼 몇 대 남어? 빼봐. 8대 남지. 핑포도 8대 남지. 8대8이야 동수야 동수. 갑자기 동수가 되어버려 점사 때문에. 2대가 많았는데 갑자기 동수가 되어버리니까 밀질 못하는 거야 더이상. 차라리 바샷을 여기 3대잖아. 이 3대가 저격하지 말고 같이 합류해서 들어왔으면은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을까. 한 대만 냅두고, 진짜 한 대만 냅두고 바샤 두 대가 더 추가됐으면 못 막지. 어떻게 막어 이거를. 못 막지. 그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애매한 숫자긴 했어. 11대9. 이게 먼저 점사하면은 갑자기 숫자가 되거든. 이렇게 8대8 돼버려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핑포가 3대0으로 이겼는데 슈니는 좀 그래도 전략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이거 오더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아크로엘 오더가 아니거든 이거 지금. 오더는 괜찮았는데 애들이 그 오더를 약간 못 따라가네 피지컬이. 좀 아쉽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핑포 대 슈니 리플은 끝났고, 오늘 했었던 이랑 레고 리플 없나? 그거 보여줄 사람 없어? 그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메일로 보냈을까? 이메일 온 거 없구만. 이메일로 좀 보내줘. 하, 푸푸푸푸푸푸. 점수판 좀 볼까? 월드 오브 탱크 프로 클자 영상 보니까